안녕하세요. 쑥쑥한숙입니다. 여기는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.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, 애니멀 포럼. 이곳에는 파충류, 양서류, 절지류, 어류, 소동물, 반려동물, 사육, 용품, 굿즈, 카페테리아, 책 등을 판매하며 진열되어 있습니다. 이번 행사 목적은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색 애완동물 시장을 강아지, 고양이, 새, 소, 동물 등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위치에서 반려동물로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사 개최를 통해 방문객에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애완동물 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네요. 그럼 함께 둘러보실까요? 행동이 일단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아, 빠르진 않다. 네, 손에 올려놓고 손으로 밥도 잘 받아 먹죠. 이거는 이제 식물들만 판매하고 있는 건데 너무 작아. 여기에다가 정갈을 넣고 키울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런 비바리움에 이 식물을 식재하는 걸로 키우시는 게 제일 좋죠. 저희 조금 고민하고 근데 이거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? 가격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아이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쁘면 이쁠수록 비싸지고 네. 또 거기서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요. 어쨌든 그냥 쉽게 따져서 말씀드리면 네. 지금 요 아이는 3만원을 분양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3만원을 분양하고 있는데 네, 이거는 30만원. 자 보자. 여기 요 아이는 80만원을 분양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, 똑같은 릴리화이트인데 보시면 얘는 좀 등이라던가 이런 것이 조금씩 하얀색이 약하잖아요. 네. 이 릴리화이트라는 얘들은 요 하얀색이 강하면 갈수록 비싼 아이들인데 얘는 좀 흐려요. 근데 지금 요 아이는 보면 꼬리부터 해가지고 온몸까지 다 그냥 새하얗잖아요. 좀 더 비교를 쉬우면 요 아이로 비교드리는 게 낫겠네요. 네, 요런 식으로 얘는 조금 더 하얀 아이들, 얘는 좀 하얀데 좀 노란 사람 한 아이들, 이런 식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같은 종류죠? 어떤 거랑요? 아니요, 둘이 다른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가격이 여기 80만원. 네? 가격이 어떻게 돼요? 가격이 여기다 적혀있거든요. 이 친구가 이 친구 애들이에요. 여기 가격에서 여기 적혀있는 가격에서 네. 20% 또 추가로 할인해드리거든요. 아 20만원 70만원 그 가격에 20% 또 할인해드려요. 그리고 저희가 사육 세트까지 다 드리니까 괜찮습니다. 아, 너무 예쁜 애 데려와. 진짜. 얘는 얼마예요? 이게 마음에 들어요? 아 이쁘나? 20만원 너무 맛있어. 20만원 사육장이나 그런 거 없으시면 저희가 세트로 다 드리고 안 있네. 포케인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? 네, 테이블이에요. 안녕하세요. 간장. 이름이 랑이에요? 네, 호랑이 닮아서 랑이에요. 호랑이 닮아서 랑이라고 지었어요. 네.
간장은 더 웃기네. 간장이. 너무 얌전해. 네. 대형을 제일 인기 많았어요. 얘도 소리도 내요? 가끔 힝 한 소리 내긴 해요. 근데 지금 많이 못 들어요, 근데. 하품도 해요. 그렇죠? 네. 백구. 얜 백구예요. 가격이 따로 안 나와 있네요. 얘네는 제 이제 NFS에 안 빼는 아이들. 아, 먹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밥 어제 먹고 왔어요. 어제? 네, 어제 먹이고 왔어요, 일부러. 이틀에 한 번 먹이는 거예요. 아, 네. 아니, 저 봐, 혀 날름날름해서. 아, 물 먹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물 살짝 불어나가지고. 식물이 사진이 안 남겨져. 풍류는 강아지, 고양이와의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. 풍류는 이거 맞아요? 네? 네네네. 잘 안 봐도 가지고. 예쁘죠? 근데 가격이 30만 원. 사연 노라방수예요. 제 월급보다 비싼 거.
그때 7만 원. 70. 70. 50. 얘기하시는 게 맞지요?